김한석 씨는 성폭행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입장 있으세요? 올라가서. 안녕하세요. 우선 일단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조사로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러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추후에 질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하나씩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별도 기자회견 따로 계신다면 김하성 씨는 상습폭행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네. 입장 있으세요? 네. 앞으로 대인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? 보소 계획은 있으세요? 김하성 씨 떳떳하게 보소하라고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하신 거 사실입니까?